3번,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못 옮긴 것은, 그랬죠? 잘못 옮긴 것이에요. 자, 지방직 구구입니다. 2012년도. 자, 1번에 보니까 as if가 있죠? as if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우리 한번 봤어요. as if하고 even if하고 even though하고 even if가 나왔죠? 이런 문장은 해석 문제고 as if 하나밖에 안 나왔어. 뒤에 보니까 힌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그럼 뭐다?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에서 if 대신 쓸 수 있는 그 가정법의 조건절이 뭐가 있어? as if, it is time, I wish, without 있었죠? 기억나요? 진짜로 기억나? 따라합니다. as if, I wish, it is time, without. 자, 그 다음에 what if가 나왔어. what if는 내가 강의 안 했죠? 뭐 하면 어떨까? what will happen? 자, what will happen if야? what would happen if? 자, 여기가 뭐가 생겼어요? will happen이 생략됐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뒤에 보니까 if절이 있지.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이 문장이었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뭣뭣이 없다면 without의 뜻이죠? before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가정법 가보면 if it were not for 아니면 if it had not been for 하겠죠. 자, 뒤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죠. 그럼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거지. 가정법 과거면 뭐라 했어요? if it were not for 하겠어. 비동사는 항상 뭐라 하겠어요? were 하겠어. 가정법에서. 맞니? 자, 봅시다. 자, if 대신 쓸 수 있는 가정법이 as if, I wish, it is time, without 이라겠지. 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그럼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 사실에 반대. 그래서 he treated me. 그가 나를 취급했습니다. as if I were a child. 내가 어린애처럼. 됐어요? 비동사가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were 하겠어요. 두 번째. 자, 잘 들어요. What if가 있어. What if는 what would 아니면 will happen if 주어 동사로 가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자, if의 뜻은 뒤에가 가정법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요. What if it told you 만약에 자, 당신에게 that exercise isn't only good for your body. 자, 운동이 단지 어떻게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그지?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왔지? 그럼 뭐다? 가정법 현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what if we go to movie together?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뭐 하는 게 어때?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what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나왔어요. 잘 봐요. 우리 문장 이거야. 알겠지? should가 나오면 가정법 미래예요. 뭐라고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뭐 나왔어? what if we should fail?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문장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장이야. 됐어요? What would happen? 자, what would happen? 자, if we should fail? 이런 말이겠지. 이해되셨어? 다시 한번 정리해. What if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현재 동사가 나올 수 있고 should가 나올 수 있다. 현재는 현재 동사, 가정법 현재. 과거면 가정법 과거. should가 나오면 가정법 미래다. 이해되셨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without 있어요. without은 before 하겠죠? before, 뭣뭣이 없다면이야. 뒤에 동사가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if it were not for 하겠어. 뒤에 문장이 had pp가 나왔다. 그러면 자,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if it had not been for 하겠어요. 됐죠? 그래서 if가 생략되면 were not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강의했죠?
이 문장만 안다면 그냥 바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영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마치 그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네, 미국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He가 나왔지만 what을 쓴 거죠. 자, 이것은 what if의 가정법. 세 번째는 자, 동사의 시제편에서 배웠던 거고요. 여기서 뭘로 바뀌어야 돼? If it, one of four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뭐 틀렸나? 아, 뉴턴이 없었다면, 중력의 법칙은 뉴턴이 없었다면, 자, 어떻게? 중력의 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Had not been for로 바뀌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if had not been for 하면 과거에 뉴턴이 없었다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죠. 맞네요. 과거니까 if one of four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과거사죠. If had not been for 뉴턴이 없었다면 그 중력의 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됐어요?